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만 학업 등 제도권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다를 게 없다는 인식 개선과 함께 자활 공간 확충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단단히 못을 박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10대 청소년들이 야외 창고를 만드는 목공의 한창입니다. 서툴긴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성취감과 함께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만들고 그러니까 뿌듯해요. 지난 한 해에만 질병이나 가사, 부적응 등으로 전국적으로 4만 7천 명. 광주에서도 1,400명 넘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이나 진로 지원,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일부이긴 하지만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대안학교 교사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관련된 이제 비슷한 분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1인당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예산 한계 등으로 제도권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는 청소년은 채 30%가 안 됩니다. 더욱 이들 청소년들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사회의 차별적 시선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나오는 이유들은 또 다양하고 청소년들은 또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선을 뭐 여느 청소년이랑 똑같이 그냥 평범한 청소년으로 바라봐 주시면은 우리 아이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 등 자활 기반 마련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